제9회 가요의 작가의 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가요 작가의 날 작가 옆에 회원 여러분들, 아 여기까지 자리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다음 가수의 무대를 만나보시죠.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우리 이제 장경수 회장님께서. 역시 오늘 보니까 우리 백두통 현대밀라트의 최정수 고문님, 서계만 회원님, 우리 박영수 국장님, 또 멀리서 오신 우리 내 친구 윤재식, 그 다음에 저 우리 선생님 저 뒤에 비니라 대표님, 좌우로 거시기. 저는요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작사가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작사가로서는 이미 정말 내려올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사가를 포기를 하고 대한민국 가요단체 중에 신탁단체가 아니고 무영리단체인 우리 한국가요작가협회를 대한민국 최고의 단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개월 후에는 제가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면 또 좋은 분이 나오시고 그 좋은 분을 제가 도와드리면 되고. 그런데 우리 이동훈 수석 부회장님이나 우리 박순태 부회장님이나, 아 씨발 깜짝 놀라서 뒤에서 보니까 32인 줄 알았어. 앞에서 보니까 56대네 저거. 우리 김설희 회원님도 오셨고, 또 김신혜 우리 가수님, 또 명희, 또 임부희 선생님, 또 저쪽에는 해가 쉬었다리 요놈아 너 임마 다음에 잘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남아 계셔가지고, 특히 그 우리 음향 카메라 조명 감사드립니다. 제 꿈은 한국 가요 작가 협회를 대한민국 가요계 실현자 협회, 음재협 협회, 음원 협회, 저작권 보호센터 턴키로 최고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거 목소리만 딸 겁니까?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일수영 수고했다.